샬롬 바라크 2022년 12월 21일 와요. 중간 점검 받은 날 평생 추억으로 간직할 새벽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의 호화요 사역입니다. 새벽 4시에 히브리어 클래스에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5시에는 소리능 한 줄반 수업에 참여했고, 수업을 마친 후 혹시나 하여 유튜브를 열었더니 마침 시간이 떴길래 즉시 방클 줌으로 입장하여 호화요 방언 분별과 미리 보기를 받았습니다. 결과 방언은 하지 말고 미리 보기, 맛보기를 해주셨는데 간이 절반이나 없다고 하셨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놀라운 사역입니다. 치유받을 수 있기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동행이 은사 기부를 마음껏 하면서 하늘 창고에 썩지 않을 보물을 쌓게 하소서. 방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